단군일에 최대의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허리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 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이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 몸통,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검을 강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